네, 이번엔 교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어떤 모델링을 하시면서 데이터를 만드셔서 이제 시장을 분석을 하고 예. 경제 전망을 하시잖아요. 그 어떤 그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시장에서는 김영익 교수님은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까지 좀 하락 쪽, 그런 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난번 인터뷰 때부터는 주식을 이제 사야 될 때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시각이 바뀌신 건지 배경이 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네요. 사실 제가 1988년 때부터 증권회사 들어가가지고요. 네. 2006년까지는 대표적인 낙관론자였었어요. 그냥 계속 주가 오른다고만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2007년에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는데, 뭐 2008년에 예상보다 좀 늦게 왔죠. 그 뒤로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그렇게 좀 비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비관론자로 찍힌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사이 보면 주가가 별로 안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지금까지는 내년 전망 뭐 전까지는 한 적이 없었어요. 올저 전망할 때도 1분기 상승, 2분기 하락, 3분기 상승, 3분기 조정, 4분기 상승 이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 가까워 내년 전망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좋게 보는데요. 제가 그렇게 좋게 보는 것은 뭐 경기 판단,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뭐 수급상도 고려하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주가 예측 모델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에 선행하는 변수를 찾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아직도 주가에 선행하고요. 그 다음에 선행지수도 조금 선행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경제 변수들 여러 가지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하나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해보니까 내년, 특히 내년 상반기가 좋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을 뭐 지금 뭐 10월 뭐 중순 이후로는 계속 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이런 또 질문이 있어요. 다른 분들도 이제 그 어떤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고 예상을 해보고 하는데 잘안 맞는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일단 교수님은 그 생각하실 때잘그 전망이 안 맞는 경우, 되돌아보면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저기 통찰력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저뭐 학교 다니면서 계량 뭐 분석 정말 많이 공부했고 스스로 많이 적용도 해보거든요. 근데 아무리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도 잘안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과거를 통계 분석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거든요. 근데 과거 분석을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하느냐, 2008년부터 하느냐, 똑같은 모델인데 2000년부터 하면 올라가게 나오는데, 2008년부터 모델을 쓰면 데이터를 쓰면 이렇게 떨어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올라간 걸 선택해야 하냐, 밑에 거를 선택해야 하냐, 떨어진 걸 선택하냐. 그거는 이제 저는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말 좀 많은, 뭐 저는 뭐 경제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 경제 뭐 포함해가지고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통찰력을 키우는 게 정말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저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저기 그 어제 최양호 고문님 그 현대경제연구원 그분이 하셨는데 방송 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영익 교수님이 시장에 대해서 항상 경고를 해주시는 그런 파수꾼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정말 필요한 세상이다. 그런 분으로는 김영익 교수님을 딱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지난달서부터 이게 상승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내년도 전망을 좀 밝게 보신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교수님은 항상 우리가 긴장할 수 있게 막 이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발휘해 주셔야 정말 그만큼 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어쨌든 데이터, 교수님이 보시는 데이터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뭐 좋게도 이야기하고 나쁘도 그동안 과거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제가 보는 데이터 모델, 거기서 이제 좋게 나오면은 좋게 이야기하고 나쁘게는 나쁘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하는 거는 제 모델에서 여러 가지 모델에서 좋게 나오면은 야 무슨 좋은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쁘게 나오면은 왜 이렇게 나쁘게 나오지? 그 나쁜 이유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하는 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간 데이터, 그 다음에 각종 경제 지표가 발표됐을 때 모든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웬만한 경제 분석은 자 예측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됐을 때 제 모델하고 많이 틀리게 나오면은 왜 이게 틀렸지? 다시 모델을 수정해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뭐 그 데이터 전에 우리 사적으로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그 얘기 나눌 때 보니까 그 한 달에 진짜 수백만 원 내고 쓰는 데이터 예. 그 그런 플랫폼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정말 개인적으로 공부를 정말 철저히 하시는 분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교수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그런 데이터와 시장의 심리 예. 이런 것들은 정말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예. 하더라고요. 늘 괴리가 있죠. 예. 예. 그런데 뭐 제가 늘 깨달은 것은 주식시장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더라. 네, 주가 오르면은 반드시 그 뒤에 그 이유가 있고요. 경제지표 좋아지고 주가 떨어지면은 그 뒤에 경제지표가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똑똑하긴 합니다. 네. 어쨌건 교수님이 지금 좀 그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관론에서 긍정론으로 좀 바뀌셨다. 이것은 지금의 데이터는 내년도 전망을 그렇게 밝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 예. 예. 근데 예. 저만 뭐 내년 또 하반기 2022년 가면은 저는 또 계속 좀 어두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봐야지 좀 그때 그 데이터를 봐야지 알겠는데요. 예, 지금 봐가지고는 또 그 이후로 가면은 제가 또 어두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어떤 분들은 또 오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는 상승한다 이야기하시는 거 바뀌신 거 아니냐. 예, 예. 그게 아니라 그냥 교수님은 그냥 데이터만 보면서 데이터에서 예. 나오는 값을 그 예상값을 그냥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예. 믿으시는 걸로 데이터를 예, 예, 예.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인 거라도 예. 뭐 재무제표를 본다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석이나 전망을 그냥 기본적인 전망만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자료들을 좀 그 유심히 보는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증권회사에서 정말 그 많은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아, 리서치. 그런 자료를 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은 자기가 보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 뭐 주식시장 지표들이 있거든요. 네. 다른 분들의 자료를 참조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게 다 이렇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가 보죠? 예, 그러면은 흐름에서 그냥 따라가지는 않게 되거든요. 아, 자기만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데이터 모델이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하고 좀 저 나름대로 저는 뭐 주식 투자하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가지고 뭐 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제 모델이 나쁘게 나오면 제가 보수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내년도 시장 전망을 좋게 보고 있으신데 어쨌건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눴던 팬데믹의 좀 더 급격한 확산세 그로 인한 어떤 뭐 또 변수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 네.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어쨌건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흐름을 꺾을 만한 요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향후 6개월 정도 보면은 뭐 꺾을 큰 요소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멀리 보면 미중 패권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뭐 그것도 우리 계속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게 이제 시장 금리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와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들. 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려면 어떤 데이터들을 계속 그 확인해야 될까요? 네, 미국에서 매월 그 소비자 물가지수, 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 이런 걸 발표하거든요.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미 연준이 통화 정책 목표로 삼는 게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거기에서 소비자.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아, 근원 물가. 네, 네. 네. 근데 그게 결국 국채 수익률에 반영되거든요. 네. 그냥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인플레 기대가 계속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금리 잘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근원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부동산이 됐든 뭐 이런 주요 그 자산의 어떤 버블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예. 그냥 그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 물가 안 올랐어라고 착시 현상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로 구성이 돼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체감물가하고는 다르죠. 네, 체감물가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그 물가지수에 자산가격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네. 예, 자산가격 포함하면 지금 물가지수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 그런데 그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뭐 주가, 부동산 가격 포함은 안 되는데 그 전월세 가격, 이거 임대료는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부분적으로 조금은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 말씀하신 미국에서 매월 나오나요, 그 데이터가? 예, 매월 월별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미국 과 중국 간의 갈등 문제. 네, 갈등. 근데 이번에 우리가 RCEP 가입이 됐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RCEP 가입이 된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 FTA잖아요. 그 가입한 나라들과의 네, 네. 중국에 우리가 더 예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경제력이. 뭐 이게 중국 주도라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세계 소비 축이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인데 중요하게 우리가 아시아 소비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 수출 비중에서 물론 중국 비중이 2000년에 10%에서 지금 26%로 올라왔고요. 미국 비중 그만큼 축소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아시아 시장이에요. 아시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수출비 2000년에 한 11%인데 지금 18%에 접근해 가고 있거든요. 예, 그쪽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쪽 국가들하고 우리가 자유무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쪽 국가들한테 팔 물건이 아직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RCEP이 우리 경제에 큰 긍정적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그 펀더멘털을 강화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로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